国語の字幕はワッフルからご提供いただきました。6時ぐらいに寝て10時、11時ぐらいに起きてる生活をしてるんですけど、フリーランスってなんか自由に仕事できるのもいいんですけど、こういう朝晩逆転になりがちなんで、ついでに今度で高校の友達とご飯でも行ってこようかなと思います。지금바르고있는건속눈썹영양제겸발모제인데5월초부터사용하기시작한코시노리의아이래쉬세럼이에요저는한달정도만에꽤효과를봤어요최근에매일뷰러를해서속눈썹이좀많이빠지고짧아진느낌이라서이아이래쉬세럼을매일매일사용하고있어요아침저녁하루두번세안후에바르고있는데이때까지써왔던다른제품들에비해서눈시림이라든지따가운같은게거의없어가지고 네, 매일매일사용을하고있는데저는5년전에라세글해가지고눈이되게민감한편인데이거는 pH 농도가눈물이랑거의비슷한정도라가지고이제매일발라도부담이없더라고요もう1、2年前まではもう毎日 JR 乗って片道50分も毎日会社まで行ってたんですけど、今はもう出社って言えないもんね。出社じゃないから朝起きて机の前に座った瞬間から仕事が始まるから、まあ時間的には結構セーブできるんですけど、結局休みらしい休みは1日もないっていう。はいつもと変わらない、本当に自然な感じで出来上がりました。じゃあ行ってきます。
작년도 그랬고 올해 초도 그랬고 케네디 말고 다른 담당자들도 이렇게 연락을 좀 주셨어요. 분들이 다 그냥 드시는 거예요? 속눈썹이 진짜 짧았는데 다 빠지고 뭔가 좀 긴 것 같지 않나요? 비교사진 찍어놨어야 되는데 없어서 아쉽네. 아무래도 자기 전에 바르는 게 뭔가 좀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바르는 부분이 이렇게 마스카라처럼 돼 있어서 세럼이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가는 거를 방지해줘요. 아까 아세톤 사러 잠깐 올리브영에 갔었는데 이거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할 일 미팅 끝났고 치과 시간 변경을 했네.